당신이 욕하는 음모론 19, 저 성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백신과 관련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위스콘신주 크래프턴의 한 병원, 무려 570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담긴 박스가 냉장고 밖에 방치돼 있었던 건데요. 어떻게 해. 이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냉장고 안쪽에 있던 물품을 꺼내려고 백신 박스를 빼놨다가 다시 넣는 걸 깜빡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시 야간 당직 근무를 썼던 약사 스티븐 브래던버그의 실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쉽네. 결국에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었던 어떤 백신이 유명무실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수인 줄 알았던 그의 행동이 사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브래던버그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자 브래던버그가 평소에 백신이 수상하다고 했어요. 백신에 마이크로칩이 있다는 이상한 말을 하더라니까요. 그에 대한 동료들의 심상찮은 증언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결국 백신이 DNA에 돌연 변이를 일으킨다고요. 제가 인류 종말을 막은 겁니다. 너나 맞지 마. 아 정말 답답하네. 진짜 답답하다 진짜. 진짜 너나 막지 마. 백신이 DNA를 변형한다고 믿은 음모론자였던 브래던버그는 백신의 효능을 비활성화하기 위해 냉장고 속에 잘 보관돼 있던 백신 박스를 꺼내 일부러 상온에 방치해뒀다고 시인합니다. 지난 6월 그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고 전해집니다. 자기만 맞지 말든가. 그래. 누가 막고자 하는 어떤 백신이 귀한 백신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폐기한다는 거. 이거 열심히 조직을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이거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근데 현재 문제는요. 이 브래던버그처럼 백신 음모론에 빠진 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0세에서 44세 성인 중 무려 20%가 백신 안에 마이크로칩이 들어있다는 것이 아마도 사실이라고 답했고요. 7%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통계가 어이가 없네요. 엄청나네. 27%예요, 그러면? 다수의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종식의 최대 걸림돌로 백신에 대한 불신을 꼽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불신, 음모론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